스승님께 질문드립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귀신도 우리의 기도를 들을 거란 생각이 들어 섬뜩해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내 기도를 듣는 귀신이 시험지로 다가와 방해하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될 때도 있는데요. 스승님의 지혜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리고 기도 시 원하는 것을 빌 때는 화건을 하라고 합니다. 화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스승님의 가르침을 청하옵니다. 여러분이 절에 가서 기도하든 또 산에 와서 기도하든 우리 도원대학당에 와서 기도하시든 신이 들을 것 같습니까? 안 들을 것 같습니까? 들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질문자는 들을 수 있냐고 염려를 하고 또 들을까 봐 겁나고 들을까 봐 염려해서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은 다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네. 정말 산에서 예를 들어서 산신에게 기도를 하면 산신도 그 소리를 듣고 조상신도 들을 수 있고 또 만약에 떠돌이신이 있다면 떠돌이신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 소원 성취 기도문을 떠돌이 귀신이 들었다고 해서 방해를 한다든가 간섭한다든가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바르게 서 있고 내가 이념이 바르게 서 있고 기도 목적이 확실하고 내가 하늘에 천지를 올리면서 기도를 올리면 즉 천신이 내 소리를 듣고 어떤 공답이든 어떤 시험지든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답을 내려주시는 것이며 또 산신에게 기도를 올렸을 때 산신이 그 소리를 듣고 거기에 맞는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성이 지극하여 공답을 줄 수도 있고 시험지를 줄 수도 있고 표적을 줄 수도 있다. 그건 그때마다 다르다. 그러나 언제나 내가 산신에게 기도를 올렸으면 산신이 들으시고 판단할 일이고 또 천신에게 올렸으면 천신이 듣고 판단할 일이지 그 옆에 조상신이 들었다고 해서 간섭하고 또 뜨내기 귀신이 들었다고 해서 이 소원의 소리를 간섭하거나 함부로 훼손하거나 함부로 누를 끼칠 수 없다. 그건 왜 그러냐? 자연에도 법칙이 있고 신세계도 법칙이 있어요. 다 들을 수는 있어. 그러나 절대 자기 영역이 아닌 걸 함부로 간섭하지 못한다. 근데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건 내가 낮은 질량으로 낮은 소원을 빌고 낮은 질량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 거기에 맞는 낮은 신이 응대를 해주게 돼 있어요. 높은 신이 응대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건 있어요. 여러분이 천지를 모신다고 하면서 질량이 너무 바닥이야. 깨우침도 없고 마음 자세도 너무 작아. 그리고 모든 지혜도 부족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낮은 질량이야. 그러면 천신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 계곡 대신에게 명을 내려요. 저 사람은 네가 잘 살펴주거라. 예를 들면 그 당산 대신에게 딱 명을 내려서 이거 이 인연은 네가 잘 살펴주거라. 이렇게 명을 내리고 그 명을 받은 당산 대신이나 담당 대신이 관장을 한다. 근데 그 기도하는 사람이 질량이 높고 깨우침이 있고 아주 훌륭한 예를 들어 선지자가 됐든 훌륭한 사람이야. 그럴 때는 천신이 직접 응답을 해주고 또 천신이 직접 응대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 공답을 주든 어떤 식으로든 직접 감응을 하시고 응대를 해준다. 내가 천신을 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천신이 응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질량이 바닥일 때는. 그런 건 아니지만 잡귀가 간섭을 한다든가 다른 신이 함부로 간섭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장관이 있고, 보세요. 장관이 있고, 도지사도 있고, 군수도 있고, 면장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계급대로 앉아 있는데, 여러분이 가서 보세요. 그 제일 높은 장관한테 내 청을 들어달라고 억울함을 하소연을 해. 그러면 장관이 딱 듣고서 당신이 처리할 일이면 직접 이렇게 응대해주면서 처리하겠지만 너무 질량이 낮은 일이야.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면장한테 시켜서 이것 좀 알아서 처리하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죠? 아니면 군수한테 시켜서 이걸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고. 당신이 설령 들었다 하더라도 직접 처리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지금 장관한테 보고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면장이 끼어들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말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함께 들을 수는 있어. 함께 공감할 수도 있고 함께 들을 수는 있지만 감히 제일 높은 상관이 듣고 있는데 낮은 면장이라든가 뭐 동네 이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똑같이 들었다 하더라도 간섭할 수 없다. 들을 수는 있지만 다만 위에서 명을 내려서 그 질량에 맞게끔 일처리를 하게 해야지 질량이 낮을 때는 직접 응대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대통령을 응대하고 싶어도 응대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용산에 가서 대통령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쉽게 만나줍니까? 안 되죠. 아무리 그 소장을 내든 대통령 만나달라고 1인 시위를 하더라도 쉽게 안 만나줍니다. 응?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처리하고 알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지. 그것처럼 여러분이 천신에게 기도를 올릴 때 여러분이 그 질량이 감당이 안 될 때는 담당 대신이 감당을 하고 응대를 해주지. 천신한테 기도했다고 해서 무조건 천신이 직접 응대해 주는 건 아니다. 다만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기도하는데 잡신이 간섭하거나 잡귀가 간섭하거나 함부로 조상신이라고 간섭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차이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에 기도하든 산신에 기도하든 여러분이 깨어있는 마음으로 좀 더 높은 질량으로 높은 생각으로 정말 걸림없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기도도 할 때 내 질량이 좀 더 바르고 높고 훌륭한 질량으로 기도를 할 때 높은 신장들이 돕게 되며 천신도 직접 응대해주고 돕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할 때 그 화건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화건이라는 건 어떤 걸 화건이라고 하냐면 여러분 산에서 산신에게 오늘 사업이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기도지 화건은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게 화건이냐? 우리 아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끔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잘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올해 운수 대통하고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올해 많은 인연을 주시어서 모든 일이 잘 풀릴 수 있게끔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게 화건이에요. 오늘 건강하게 이 자리에서 공부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이 빛나게 인생을 열어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게 화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학원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축원도 좋고 화건도 좋다. 축원은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하라고 우리 도원가족 갑진년 새해 건강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하늘에 축원하옵나이다. 이것은 축원이에요. 자, 우리 도원가족 모두 갑진년 새해 건강하시고 운수대통하시고 하는 일마다 소원 성취할 수 있게끔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건 확언이에요. 좀 다르죠? 여러분 빛나게 인생을 열어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게 확언이에요. 그래서 제가 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축원도 하고 마지막에는 감사 확언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도원 가족을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느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확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축원을 하고 마무리는 확언을 하는 게 좋아요. 기도할 때 처음에부터 확언보다는 처음에는 겸손하게 축원을 하는 게 좋고 마무리할 때는 확언을 하는 게 좋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